고맙습니다. 네. 우리 어르신들에게 잠시만 또 존경도 드리고 우리가 해마다 또 장충체육관에서 행사를 하는데 올해 7월 1일에 무슨 발표가 있어요? 그래서 이게 나와요. 이제 대면에서 많이 보셨으면 그때 한 5천 명씩 모아서 올해가 23회째입니다. 근데 우리가 사실 2월 1일에 했잖아요. 그죠? 네.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오신 분들은 참 즐거운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오늘 몇 분 보실 텐데. 아니, 오늘 온 것은 가을쯤에는 우리가 한 번. 네. 대륙권 일주일에 한 4천 명 정도 일주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너무 그 6월 달에 못한 거 행사를 못해서 뭐 전초돈이라 할까? 서울시 이재민 이모 작가에서 예. 그날을 이제 못하니까 전초돈을 좀 해가지고 예, 비대면 이거 찍어가지고 우선 가정에서 실바이 TV로 좀 다 보내드리고 또 9월달에 이렇게 코로나가 좀 풀리면 10월쯤 네, 10월때가나 풀리면 장충체육관에서 만날 수 있도록 가서 박수 한번 좀 어르신들 모시고 행사를 하는 예정이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. 네, 배재훈 씨가 어르신네들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네. 시에 가서 얘기를 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공연을 해야 된다고 다각성 있게 다 얘기 조목조목 합니다. 그렇지. 우리가요 실질적으로 이 종묘 타보다 보면 이 때가 어르신들의 성지나 다름없어요. 진짜 서울에 계신 어르신들이 하루에 여기 노동인구가 10만 가까이 왔다 갔다 국제적인 네. 이 주변에 네.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우리 남원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네. 행사를 해야 되는데 많이 참석이 생사하시면 참 좋았을 텐데 많이 오늘 많이 오신 거예요. 네. 아, 네. 그래서 뭐 고맙습니다. 네. 그냥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참석해 주셨습니다. 이수영 이사님도 오시고 네. 그 저기 이제 미국 LA에서도 오신 분들도 있고 옆에 내 동생 네. 윤자도 오고 그리고 항상 네. 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 연예인 한 마음에도 뭐 항상 나서지만은 네. 서울특별시에서 후원을 해줘갖고 네. 이 행사가 이루어진 것이니까 항상 서울시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 고맙습니다. 노래를 부르신 거예요. 사실은 이 두 분이 오늘
이상이 최고 그 사람은 감사 가운데 상임 이사님 2번 네. 상임 이사님 상임 상임이요 10월을 기약하기 위해서 네, 그렇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안녕하시고 건강하시고 영화 잘 되시고 고맙습니다. 다시는 길 살아나세요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김쪽고 감사합니다. 잘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축하드려요. 안녕. 자, 이렇게 할게요. 앞으로 첫 번째 세부장을 찍을게요.